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토크 회복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지입니다. 네, 위지 씨. 네. 한센병이라고 아시죠? 알죠. 네. 예전에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도 했고요. 네. 또 성경에도 나왔으리만큼 어떻게 보면 오래된 질병이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못 보셨죠. 네, 이제 완치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완치 국가로 이제 구분되는 나라인데 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네. 한 4천만 명 정도가 계시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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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통계를 봤더니요. 그중에서 한 63%,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죠. 네. 2,5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네.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오늘은 그 아프리카에서도 세계 최빈국이라고 불리는 부룬디에서 한센인을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네. 안경선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세계 최빈국인 부룬디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한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 사랑의 원자탄을 통해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순교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인생의 깊은 방황을 하게 되고 손 목사의 사랑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최빈국 부룬디로 향해 할아버지의 사랑을 한센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 용서의 열매되어 살아가는 안경선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부룬디. 예. 어딘지 아세요? 부룬디가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어딘가에 있다고만 알죠. 정말 멀리서 예. 시체를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부룬디가 어딘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중앙아프리카에 있고요. 네. 콩고, 네. 탄자니아, 루안다 근처에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루안다 밑에가 부룬디예요. 그렇군요. 여전히 좀 이렇게 어려운 나라죠. 네, 2020년에 그 유엔에서 세계 빈국 10개 나라를 발표를 했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부룬디. 1년에 GNP가 230달러 정도. 그렇군요. 예,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부룬디. 그중에서도 한센인들은 소외받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부룬디에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부룬디에 약 한 700명 정도 있다고 부룬디 나라에서 예. 발표를 했었고요. 700명의 가족들이 일반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산 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 산 정상에서 살아가십니다. 쫓겨나서 산 정상에서. 정상에서. 네, 네, 네. 전염병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렇고요. 좀 보기에 좀 안 좋으니까 많이 쫓겨나서. 그렇군요. 그렇게 그 부룬디까지 가서 사역하시게 된 게 언제부터 하시게 됐어요? 2020년.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신 거네요. 네네. 그때가 이제 손양 목사님 순교 7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그 손양 목사님 고향이셨던 함안군 칠원군에 손하 목사님 생가가 복원되고 산돌 기념관이라는 기념관이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초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네. 찾아오신 우리 교인들에게 손하 목사님을 정신을 전파하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제2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땅끝이 어딜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조사하다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땅끝이겠다 그렇게 이제 감화 감동이 있어서 에이.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좀 그런 나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네. 그 목사님께서 특히 한센인, 네. 그 중에서도 부룬디의 한센인들을 섬기게 되시기까지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까 손영원 목사님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할아버님이시라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죠. 네. 손영원 목사님이 양아들 삼았던 안자, 진짜, 선자의 장남 되는 안경선 목사입니다. 아, 네. 안재선 씨의 아드님이시라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양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그러네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양 할아버지. 아니요, 제가 자라날 때는 전혀 아버님을 통해서 듣지는 못했고요. 아. 제 이제 고3 때, 네. 1979년 12월 달에 소천하셨거든요. 아버님. 네, 네, 네. 아버님. 그때까지 제가 소리를 그 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때까지도 모르셨군요.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제 이제 장례식 때 네, 손동희 권사님 또 이제 그 유가족들이 찾아오셔서. 그 안영준 목사님이 지었던 그 사랑의 온자탄 책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책상에 앉았더니 이제 그 책자가 보여서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뭐 한두 장 넘기다 보니까 여수 순천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동인동신이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 속에 아버님이 이제 가해자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책을 볼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2의 사춘기 그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면은 아예 그런 사실관계를 모르고 계셨었고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었나요? 어떠셨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기독교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이제 사랑 혼자 탄다 나왔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나왔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간척할 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죠. 그러면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책 속에 나온 아버님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직 고3 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사춘기죠. 너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세대는 반공 교육을 아주 심하게 받았던 그렇죠. 그런 나이였죠. 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총검술로 교련했던 교련. 네. 그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꼬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예. 세대인데 그래서 이제 공산당 빨갱이 먼저 그런 단어는 저는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아버님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그래도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야 목사님 네. 두 분들을 가장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중에 손야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내 아버지니까 그때부터는 뭐 정말 이 세상을 살기 싫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반항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발 좀 나 좀 죽여달라고. 삶의 소망을 놓으셨어요. 네네네. 그러시겠지. 근데 실제로 아프기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해서 한 2년 방황을 했더니 그 폐 각종 질환을 다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갔죠. 버티셨군요. 네, 하나님. 죽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눈떠 보니까 을지로에 있는 그 국립의료원에 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료받고 거기서 이제 한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이제 해봉하는 과정 속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병사 중환자실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손양원 아들의
동인동신을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였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도 조금 어느 정도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조금 되어지고 또 순화 목사님의 사랑도 어렴풋이 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었죠. 아 그러면 고3 이후에 진학은 신학교를 가신 네네네. 상태였었어요? 아버님 유언이 신학교 가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때는 왜 아버님이 유언을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 저기 아버님 살아생전에 뭐 교회 가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분이 갑자기 이제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책자를 보고 아버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 그거를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 학교에서 영화로도 받고 수영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존경심 있던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또 아픔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방황도 하시고 어쨌든 큰 산을 넘으셔서 그죠? 그런 갈등과 방향과 아픔을 넘어서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로 그냥 뭐 순종하시고 뭐 학교를 가신 거예요? 아버님 유언이니까. 유언이시니까. 네, 일단 이제 일반 대학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신학대학으로 급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사실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겠네요. 아, 들어가서도. 근데 이제 들어가서 아신 거니까. 네. 이제 들어가서 과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버님 유언이라면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 때에 멈추고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아주 극심하게 방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럼 그전에도 교회는 다니셨던 거예요, 목사님?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늦게 다니셨었네요. 네네네, 늦게. 한 교회 2년 정도 다니다가 아버님의 유언이라고 해서 신학교 가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어요. 방황은 하셨지만. 네, 제가 장남이니까 이제 아버님 유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할아버님의 사랑도 이제는 느끼셨고 또 아버지의 유언 따라 신학교를 가시고 방황하시다가 다시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시고 다시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목회자의 길을 가셨는데 목회 여정 속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 이제 손아 목사님은 상당히 존경스럽고 온 인류가 존경하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손아 목사님 이야기가 있으면 항상 아버님 이야기가 따라오니까 저에게는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뭐 떳떳하게 나는 손 목사님 양손자입니다. 뭐 그런 말할 용기도 없고 그 손 목사님의 사랑은 너무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님 이야기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숨기고 싶어서 그걸 숨기고 살았어요. 목회도 목회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전혀 첫 번째 가서 목회하신 곳 지역이 어디셨습니까? 해남이었어요. 해남에 땅끝 해남. 땅끝 해남에 이제 그 어르신들만 계시는 가니까 이제 그 할머니들 일곱 분 계시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에서. 네, 거기서 이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었죠. 거기서 10년. 10년. 꽤 길게 하셨네요. 네, 길게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로 옮겼어요. 목회지를. 그때 이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시골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들하고 10년 고생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복주셔서 도시로 옮겨줬구나. 아. 그렇게 철없이 받아들이고. 너무 잘 풀려서 오니까 네, 예, 원주로, 거절할 이유가 네네. 없으신 거죠. 그 원주로 그죠? 갔다가 내 친한 친구가 손하 목사님이 양손자가 그 원주에서 목회한다. 그걸 이제 국민일보 자기 친한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기자가 이제 또 갑자기 뭐 특집을 꾸려가지고 네. 저한테 찾아와서 그게 이제 신문에 한번 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뭐 안 목사는 공산당에 뭐 지령을 받아서 아이고 그 신문 기사는 뭐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좋은 의도로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좌익 우익 네. 뭐 보수 뭐 이쪽으로 진보 이쪽으로 아직까지도 네. 양 진영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있고 네. 그걸 또 나쁘게 받아들이는 교인도 있고 아이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사임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좀 고생을 하다가 네. 다시 분당에서 조금만 개척교회 가게 됐죠. 그랬군요. 뭐 그 와중에 그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잘 머릿속에 있었을 텐데. 네. 아니 그때는 이제 네.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러셨구나. 너무 아픔이니까. 네. 그것도 뭐 남들한테 굳이 뭐 이렇게 내놓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범한 목회자로 살아가는 네. 게 네. 가장 제가 해야 할 길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목회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커밍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이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몇 년 정도 지난 후였나요, 그게? 그때는 이제 한참 지났죠. 이제 2010년 꽤 지났네요, 이제 그러면. 제 나이 이제 50살이니까요. 네. 그때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8.15 특집 기사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제 다 아는데 너도나도 다 보는 네. 신문인데 그래서 제가 거절했었어요. 한 세 번, 네 번 거절했더니 기자분도 정말 끈질긴다. 기자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청주에 자기 아버님의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봐서라도 네. 한번 손하 목사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시대 정신 네.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기자님에게 설득돼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 전화번호 알려주지 말고 교회 이름 내 신분에 관한 건 알려주지 말라. 이제 약속을 설득 계속하고 약속을 받고 이제 특집으로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의 이제 특집란에 전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났더니 기사가 나갔더니 바로 애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양원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네. 네. 아, 손양 목사님 양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양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안 믿고 살았는지 또 그 자녀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 50년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50년 만에 그 재선이 아들이 목사가 돼서 조선일보에 특집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이제 애양원에서 그 이강일 목사님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네. 이강일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전화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쪽은 알려줄 수밖에 없는 연락처가지고 네. 나보고 안 목사냐고 그렇다는 자기가 애양원의 목사라고 그러면서 매돌 며칠 날 수요일 날 내려와서 설교하라고 그럼 그때 처음 가시는 네네 이제 처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다는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끊으시더라고요.
당신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이제 번민이 생기니까 그렇죠. 하다가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네. 이제 수요일 날 가게 됐었는데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나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막 번민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이 들렸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무덤 속에 있을 때 나는 때로는 떨려 떨려 그다음에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두 아들이 죽음으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나는 때로는 떨려 떨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골고다 언덕에서 몸부림쳤던 그 기도가 손야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막 몸부림치시더라고요. 두 아들 죽음으로 내 앞에 나타났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마음에 이제 심한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 설교하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단상에 섰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뭐 뭔 말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겁이 나서 그랬는가 쳐서 그랬는가 울음이 터졌어. 울적울적 우니까 맨 앞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니까 그 옆에 있던 부친되는 장로님이 우시니까 이쪽에서 우니까 이쪽에서도 울고 그 이쪽에서 마음이 이제 우니까. 전해지는 거죠. 다 같이.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50년 동안 기도했었는데 손아 목사님의 양아들 삼았던 그 손아 목사님의 감사기도 중에 동인동신의 순교의 열매로 하늘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아들, 딸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양 목사님은 그 양 아들을 용서하고 양 아들로 삼아서 양육까지 하셨으니까 그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의 조카, 애완원 가족들은 다 손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상처가 50년 동안 기도로서 그 아들이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또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다가 50년 만에 이제 손아 목사님과 자기들의 기도가 열매가 맺혀서 그렇죠. 자기 앞에 왔었으니까 목사님이 돼서 왔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다 흘리고 설교 마치고 이제 삼부전 묘소로 처음 갔어요. 아 그때쯤 가셨군요. 네, 처음 가서 이제 헌화하니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재선이 아들이냐 내 재선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너 목사가 돌아와서 참 잘했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그러면서 손양호 목사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이제 교회에서 떳떳하게 손 목사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대형교회에서 간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조선일보다 더 큰 KBS에서 특집으로 성탄 특집으로 다큐영화가 했었죠. 나왔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25% 시청률이 뭐 대박 아닌 대박이다 그러더라고요. 다큐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큐가 너무 믿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영화로 또 나와서 네. 그 사람 그 세상 그 이제 영화를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손남 목사님 생가가 복원되어지고 기념관이 이제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2010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손양 목사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러네요.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번에는 기념관을 네. 통하여서 한국 찾아오시는 한국 성도님들에게 요새 필요한 시대정신이 뭔가 네.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준 참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네.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네.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수 임무였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달을 하다가 그 1층에 가면 그 손아 목사님의 삶의 일대기를 네. 그 미술학과 교수님이셨던 교수님이 이제 순수 예술 작품으로 손아 목사님 일대기를 그 표현한 게 있어요. 네. 작품이 그 여러 작품 중에 한 작품에는 이제 손아 목사님이 신사 참배 때문에 옥중 생활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대문 구치소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청주 교도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손아 목사님은 거기서도 전도를 하셨대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밥이 나갔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중국밥 반만 쫄려가지고 반만 자기 먹고 반은 이제 부족한 사람들 나눠주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니까 교도소 측에서 너무 이제 얄미운 거죠. 시스템도 없이 전도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방에다 가둬놓으셨는데 독방에서 보셨던 성경책을 그 교수님의 표현한 작품이 있어요. 네. 그림으로. 네네, 그림으로. 네. 순수 예술 작품, 유화 작품으로. 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성도님들을 다 가이드하고 네. 뭐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작품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마음의 질문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건 누구 성경책이냐? 그래서 손 목사님 보셨던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는 성경책하고 같은가 틀린가 물으시더라고요.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손 목사님이 드렸던 예배와 네가 드린 예배는 같은가 틀린가? 같습니다. 그럼 손 목사님 믿는 예수님하고 네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사람이나 틀린 사람이나 같은 주님입니다. 네. 그러면 손 목사님이 살았던 삶하고 네가 사는 삶하고 같은가 틀린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대답을 못했어요. 네. 하늘에서 벼락 맞는 기분으로 손 목사님이 저 동쪽에서 살았다면 나는 저 서쪽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손아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또 네.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으로서 네. 또 목사로서 또 손아 목사님의 양손자로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주 기초적인 네.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 그 주님이 나에게 야 손아 목사님은 이 땅에서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 한센인들하고 함께 웃고 웃었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게 마음을 너도 손 목사님이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던 네.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한센인을 손아 목사님 대신 사랑했듯이 너도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네.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순종을 했죠. 네. 순종을 해서 이제 한센인들에게 간다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반대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중3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애기를 낳냐 아들을 낳냐 당신하고 네. 나하고 둘이 낳는데 어떤 아비가 돼가지고 아비가 아들 대학교 간 것까지는 보고 가 졸업한 것까지는 보고 가야지. 나 혼자 키우냐 그래서 또 그 말이 또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선교 간다는 마음을 좀 접었죠. 아. 접었더니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장암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대장암. 네네, 대장암 이제 3기 수술을. 아이고, 수술하시고. 꽤 진행이 됐어요. 네네, 3기까지 갔다가 이제 수술을 받고 그때 이제 병상에서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근데 이제 아들은 네.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네. 맡기고 아, 네, 이제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손양 목사님이라면 지금쯤 어디로 가셨을까? 아. 그래서 손양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나라 한센인들은 안 계시니까 네. 그러면 땅끝으로 갔겠다. 아. 하나님 말씀에 땅끝으로 네. 이런 상황,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땅끝이 어딜까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게 브룬디였었어요. 아. 그러면 그 땅끝이라고 생각한 브룬디에 가셔서 한센인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룬디에 가서 한센인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그거부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거기 브룬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브룬디에 18개 주가 있습니다. 그 18개 주에 500명이 있대요. 500명이 있다고 그래서 네. 조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이요? 그 조사를 아무나 뭐 한센인들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무슨 국가적인 예. 무슨 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허락을 해줬죠. 조사해도 괜찮다. 네. 그런데 이제 병원 의사하고 함께 조사해라. 그래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선사랑 브릿지하고 네. 합동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서 지역에 네. 두 개 주에 우선 가장 먼저 한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그 드렸던 책자에 보면 이제 그 230가정이 이제 그래서 네. 그 조사가 됐어요. 가정조사가. 네. 그래서 이제 230가정이 조사가 됐더니 그 보사부 장관이 그 이 사람들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먹는데요. 그 성경책에 나왔는데 네. 주염 열매죠. 네. 그 카사바 열매예요. 네. 그 열매를 따면은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돌멩이로 마요. 근데 그 이제 가루가 되지 밀가루 형식이 네. 가루가 되면 그걸 이제 그 불에 콕 가요. 삶아요. 이제 스팀으로 삶으면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절미가 돼요. 이렇게 찐득찐득한 네. 인절미. 그러면 이제 산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바나나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먹어요. 제가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가도 없고 네. 그걸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오후 5시쯤 먹어요. 먹고 산이니까 일찍 해가 지니까 네. 일찍 자요. 배부를 때 그냥 네. 자버려요. 아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거기서 우리 분들을 보고 이제 식량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그런 재원이 있느냐 묻더라고 해서 나는 네. 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원 없는 사람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한국교회 가서 보고하고 네.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NGO 단체니까 CMS 펀드레이징을 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해서 한국교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네.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보사부 장관이 그러면 자기가 허락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방문하면서 이제 드레싱도 해주고 네. 쌀 10kg, 콩 10kg, 소금, 비누 이제 그렇게 이제 필요한 물품들 나눠주면서 해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할라할 때 상당히 처음에는 부담이 됐는데. 그 출애굽의 만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듯이 하나님 21세기에도 브룬디 한센인들은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21세기 만나 사역이에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
한 가정, 두 가정, 다섯 가정, 열 가정 이렇게 자매견을 시켜주시면 그것으로 그대로 섬기는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사역이신데 네. 21세기 만나 사역, 브론디 사역 우리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아, 그 좀 볼까요? 네네, 네. 그 좀 보고 좀 넘어가시죠. 네. 그 좀 보시겠습니다. 길들이 나 있진 않군요. 아이고, 네, 산 속에 있으니까. 산 정상이니까. 아이고. 저런. 이제 더 진전이 안 되게끔 치료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예. 어떻게 점점 안생이 좀 이렇게 좀 죽어지나요?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조금씩 조금씩 줄겠죠? 좀 늘어나는 형편들이에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워낙 못 먹으니까. 아, 면역이 안 좋아서. 네, 안 좋으니까요. 기도도 해주시고. 저분들은 저렇게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싶기도 해요. 네네네. 저거는 이제 그 성탄절 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저들은 평생 고기를 못 드셔요. 비싸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 저들을 산에서 이제 택시 보내고 또 오토바이 보내가지고 네. 저들을 땅 밑으로 다 데리고 모셔와요. 모셔와서 이제 음식 그 염소고기랑 네. 또 이제 생선이랑 콩이랑 음료수랑 해가지고 이제 한번 위로 잔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너무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저런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먹을 거 없어서 한 끼 드시고 주무셨던 분들이 저렇게 식량을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면 한 1년 뒤에만 가더라도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못 봤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이제 1년 동안 저는 사역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예. 기다리고 있어서 브룬디에 유엔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큰 대형 NGO도 와 있고 네. 세계 각처의 NGO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까지는 손이 못 미쳐요. 워낙 빈곤한 나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네네네. 맞고 또 저는 한센인들은 또 뭐 특수 사역 아닌 특수 사역처럼 네. 생각이 되어져서 저기까지는 못 미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구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고 소외되어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1993년에 완치가 되었으니까 이제 소록도나 애양원이나 각종 정착촌에서 이제 연세들이 다 70, 80이 넘으셨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 모습, 곁에 모습 속에서는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 한센인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들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이제 잊혀진 거죠. 각종 이제 뭐 기아나 그쪽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네. 열심히 선교는 하시는데 한센인들은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센인을 돕는 전문 NGO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손사랑 브릿지가 네. 그 손양 목사님의 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손양 목사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네. 사랑을 전달하자 그래서 손사랑 브릿지 네. 그 NGO가 외교부에서 손양 목사님 70주년 때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할 때 어떤 교단에서 네. 교회에서 파송받은 게 아니고 NGO에서 이제 파송받은 형식으로 예.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저들에게 과연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자문을 해볼 때 네. 사랑에 비친 사람이 가서 전달하는 게 맞지 않겠나. 네. 그래서 찾아가서 열심히 구호활동도 하고 네. 치유활동도 하고 또 복음도 전달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걸 또 잘 또 이어가고 계세요. 네.
아까 뭐 한국교회 아쉬움도 말씀하셨지만 네. 나오신 김에 뭐 한국교회 뭐 이렇게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더 해보시죠. 글쎄요, 좀 21세기 만나 사역에 네. 좀 한국교회가 좀 복음의 문을 좀 여시고 다른 일반 선교도 열심히 하시지만 네. 저 특수 사역인 그 21세기 만나 사역도 네. 좀 열심히 좀 동참 좀 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동참하는 방법은 그러면 손사랑 브릿지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년 6월 달이면 나와요.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방문해서 네. 선교 보고도 하고 또 NGO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한센인들이 있다는 것 네. 이제 나팔수 역할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한국 사람들은 손아 목사님 그러면 두 사람을 용서한 사람 또 애양원에서 한센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지 않나 한센인 사역에 네. 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21세기 만나 사역에 좀 가감하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펼쳐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뭐 그거 말고라도 또 뭐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면 뭐 하나 또 소개하시고 마무리하실래요? 가장 시급한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이제 저기는 이제 건기가 3개월, 네. 우기가 3개월이에요. 네. 우기 때 비 안 올 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도중에 비를 만나요. 그러면 이제 진흙탕에 빠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풀 액셀을 받다가 한번 자동차가 전복당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전복당해서 네. 그 차는 폐차시키고 지금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렌트해서 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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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선생님? 이제 덕분에 네. 건강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네. 말씀 해주시고 이제 또 바로 부룬디로 떠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강하시고 또 사역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참 귀한 분 모셨어요, 그죠? 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 삼았던 그분의 아드님이신 네. 안경선 목사님. 네. 그 사실을 알고 한때는 정말 정체성에 뭐 혼란에 와서 뭐 힘은 들었지만 그렇죠. 다 이겨내시고 네. 할아버지의 사랑을 전세에 전하시는 안경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룬디. 부룬디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받는 이들 한센인들을 돕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기도와 또 동역에 힘써주신다면 아마 그 사랑이 땅끝까지 진짜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